23분 낚시는 15분 고프로의 15분 낚시 고프로입니다. 오이.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바다예요. 바다에 무엇을 잡으러 왔느냐? 둥아둥아 망둥아.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지금 까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지금 30초가 흘러갔을 거예요. 자, 그럼 저에게는 14분 30초가 남아있죠? 지렁이가 아주 싱싱합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왔다는 그 지렁이를 제가 사왔어요. 자, 역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맛있는 법이죠. 자, 제가 이 지렁이를 바로 이렇게 끼워서 망둥어들을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전에 꽝이란 없다. 나는 누구? 프로프로 고프로. 자, 이것을 이렇게 끊어서 쓰겠습니다. 아, 미안해 지렁이야. 미안해. 왜냐면 망둥어들이 입이 좀 작거든요. 아니다, 망둥어는 입이 크죠. 근데 이게 붕어 낚시도 하다 보면은 이거나 보면 끝에만 똑똑 따먹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는 좀 짧게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생략하고 쏘세요. 제가 지금 깊이 안 들어가고 오늘 작정하고 웨이더도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가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뒤에 물살이 엄청 세요. 근데 지금 제가 딱 지금 채비를 던진 여기가 벙벙하거든요. 물살이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센 물살을 피해서 망둥어들이 여기에 몰려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다가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반응이 없다. 가만히 있어보자. 낚시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없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조금만 더 해보다가 입질이 없으면 바로 포인트 이동해야죠. 아, 근데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바다가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이 타트인 바다를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산세를 보면서 저 예쁜 다리와 그리고 저 배 보이시죠? 어선. 누가 봐도 고기를 잡는 고기잡이 배. 뭔가 이 바다가 주는 그런 뭔가 이 감성? 이 감성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좋다. 여기 이제 망둥어까지 나오면 금상첨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인데 반응이 없단 말이죠. 이상하다. 어머 보셨어요? 와, 대박. 어우, 대박.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우. 이거 뭐냐, 나오라는 망둥어는 안 나오고 이거 웬 새우. 고마워. 그래, 고마워. 낚여줘서 고마운데 너는 가고 망둥어를 데려오렴. 안녕. 조금만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굳이 깊은 데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나의 판단을 이렇게 제가 또 다년간 고기를 잡아온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 낚시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고기들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제가 또 이 생선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거든요. 아, 있어봐. 조금만 더 던져볼게요. 열만 세주세요. 10살 동안 안 나오면 포인트 이동. 10, 9, 8, 7, 6, 5, 4,
이동. 지금 돌 뒤에가 물이 물살이 세게 불어.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망둥어 눈에 띄지 않게. 제가 있다는 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다는 건 비밀입니다. 망둥어 따라 가만히 있어보죠. 아, 잡힌다. 여기 잡힌다. 우와. 우와. 아, 긴장돼. 여기가 지금 시즌은 시즌인 게 뒤쪽에 보시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여기 중간에, 여기 보고 돌 바로 밑에. 아, 여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물살이 이렇게 세니까 아마 고기들이 물살이 좀 많이 흘러가지 않는 바로 저기 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센 물살을 피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기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물속이 어떤 상황이고 이 고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마음일 것인가. 여긴데 여러분 다섯만 세주세요. 안 나오면 갑니다. 5 4 3 2 1 여기 아니다. 아, 궁금하네요. 저분들은 시즌이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다. 야, 여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은폐은폐를 잘해야 됩니다.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다. 오, 여기는 수심이 꽤 나와요. 와, 여긴 진짜 잔잔하다. 여기 진짜 잔잔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곳은 굉장히 잔잔합니다. 여러분이 망둥어라면 어디 있고 싶으시겠어요? 저기 그냥 몸이 있는 순간 저 100m 밑으로 순식간에 또 내려갈 것 같은 저런 물살? 아니면 이곳 굉장히 아늑하고 마치 갓 빨아가지고 햇빛에다가 잘 널어가지고 이 침구에 딱 깔아가지고 침대 위에 깔린 그런 침구같이 아늑한 바로 이런 곳? 이곳이죠, 이곳. 망둥어들이 좋아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이고, 내가 망둥어라도 여기 있고 싶겠다. 오! 입질한 것 같은데? 몇 분 남았어요? 7분. 7분 남았어요? 오케이. 럭키 7. 행운의 7입니다. 반드시 낚아내겠습니다. 오케이. 입질 와요. 했는데. 배지를 살짝만 천천히. 우와! 지렁이 왔다! 내가 어쩐지 입질이 들어왔다 했어요. 자, 지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말할 시간에 빨리 그 기운을 다 모아가지고 빨리 지렁이를 껴서 넣어야 됩니다.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입질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이밍을 딱 맞춰서 왔거든요. 이게 망둥어 낚시는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자, 하루 종일 낚시해봤자 의미 없어요. 힘만 들고. 자,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낚시를 해서 지금 입질이 들어올 때 빨리 지렁이를 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잘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넣습니다. 이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입질 들어왔던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고패질을 너무 높이 해주지 않고 살짝만 너무 자주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 망둥어가 먹을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제발
오, 입질, 입질. 아, 어떡해. 입질, 입질, 입질. 오케이, 오케이. 보이세요? 저기, 저기 끝에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나 이번에 챈다. 한 번만 더 물어라. 나 이번에 챈다. 물어라. 오케이. 아,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챔질이 너무 센나? 아유, 왕도우락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감 떨어지네. 맘마 이거 감 떨어지네. 올해는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겨울로 갈수록 날이 추워질수록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통통해진다면서요.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입질. 아, 으아, 미치겠다. 와, 떨려라. 오, 물고 있어. 오케이, 채. 오케이. 와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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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망둥어. 몇 분 됐습니까? 11분. 11분이요? 와, 네가 그렇게 밀당을 했구나. 아니, 얘가 계속 입질은 하고, 아, 제대로 물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약은 입질? 그러니까 느낌이 깜빡이만 켜고 우회전을 자꾸 안 하는 느낌?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가 낚았습니다. 이것이죠. 15분 낚시의 묘미. 지금 타이밍이에요? 고기 잡히는 타이밍?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다. 포인트다. 자, 이제는 좀 욕심을 부려볼게요. 자, 이번엔 사이즈다. 자, 작은 거는 됐고, 사이즈다. 아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코 앞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위치에서 고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와, 낚시를 이렇게 잘하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우와, 입질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줄 끝에 보시면 얘가 입질을 하면서 저 낚시 줄 끝이 막 움직이거든요. 사정없이 요동을 치는데 보이세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오, 보셨어요? 툭툭 건드리는 거? 우울치 잘한다. 오, 유자, 야, 와, 그 녀석. 근데 얘가 이렇게 처음에 톡톡 칠 때 체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 확실한 입질, 두둑뚝뚝 이럴 때 체면은 저렇게 보이시죠? 와, 어떡해. 오, 두 마리, 두 마리. 망둥어 두 마리. 와, 낙천, 낙천. 낚시 천재. 아, 너무 귀여워요. 이거 되게 망둥어 미니어처 같다. 자, 살려주고 다시 한번. 다시 몇 분 남았어요? 2분. 2분이요? 2분. 2분이면 충분하지요. 어, 재밌어. 어, 재밌어요. 역시 고기는 낚아야 맛입니다. 우와, 우와우. 짜릿짜릿합니다. 비록 크기는 작아도 너무 재밌어요. 큰일 났네. 삼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오, 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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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지렁이 떨어졌다. 자, 자, 빨리. 여러분, 시간이 급할수록 자, 미끼는 싱싱한 걸로 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삼촌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을 끓고 물을 끓이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삼촌 조금만 기다리세요. 매운탕 거리 갑니다. 자, 망둥어. 망둥어 매운탕 거리가 되려면 방금 잡은 거의 크기가 한 100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네. 이거 너무 작아서 큰일이네. 자, 이거 큰일이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큰일이네. 자, 큰일이네, 큰일이네. 자, 지금 이 정도면 1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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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자, 30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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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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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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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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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일단 늦, 일단 늦. 30초, 큰 거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아, 큰 거 한 마리. 어, 큰 거, 큰 거, 큰 거. 우와, 우와. 어떻게 심장이 사정없이 뛰어 불어? 우와.